이제 먹을까?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잘했어! 으쌰! 으쌰! 어? 준이야, 두 손으로 얼굴 가리고 나처럼 해! 얍! 꺼졌어.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엘리베이터로 가자! 잠깐! 불이 났을 때는 계단을 이용해야 해. 조심! 조심! 사람들도 위험할 텐데.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119에 신고하자. 여보세요? 행복 아파트 1동에 불이 났어요. 깜짝 놀랐어.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얘들아, 잘했어. 또 불이 나면 오늘처럼 침착하게 행동할 거지? 불이 난 걸 소리쳐 알리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게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침착하게 피해야 해. 그리고 우리 같이 생각해볼까? 얍! 노래와 율동 다 함께 따라 해봐. 불이 나는 꼭 저요 불이야. 입과 코만 꼭 계단으로 조심조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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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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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불이 붙으면 눈과 입 가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꼭 대굴대굴 119에 꼭 신고를 해요. 우리 모두 안전한 생활 해봐요. 약속 꼭. 얘들아, 다친 데는 없니? 엄마! 정말 다행이다.